안철수 당에 표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이 민주정당입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 자신은 홀로 뛰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합니다. 마라톤도 여러 사람이 같이 뛰는 운동입니다. 홀로 뛰기 협회 회장 선거라면 몰라도 홀로 뛰면서 뛰는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선거에 표를 달라는 것, 이건 완전히 코미디 아닙니까? 게다가 어제 그는 보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중도 실용을 표방하면서 어제는 특별 성명에서 국민의당은 야권표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까지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했다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측근들을 미래통합당으로 보내 공천을 받게 한 안철수 대표가 이제야 보수 본색을 실토한 것입니다. 이제 안철수 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 정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당은 결국 미래통합당으로 흡수 통합될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보수 본색을 드러내서 거대 양당 정치로 회귀하는 안철수 당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셔야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회를 이념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코로나 이후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통합의 힘으로 개헌을 완수하여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걸맞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지대 실용정당 오로지 민생당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 모두 기호 3번 민생당에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꼼수 편법 위성정당을 빼고 맨 윗칸에 민생당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방을 다녀보면 민심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싸움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된다. 제3정당이 나서서 이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민심이 일고 있습니다. 저와 민생당은 오로지 민생, 오직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치를 반드시 만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과거와 똑같은 끊임없이 싸우기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